약간 크리미한 색깔이 좀 보인다. 짜잔. 아, 너무 좋다.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그거 맞네. 브이콘. 안녕. 유니. 유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저희 감편식에서 또 신규 브랜드가 나왔었잖아요. 신규 브랜드. 다이닝 테이블이라고 해서 다이닝 테이블 3종이랑 헤이루 과자, 그다음에 핫바둑템이 또 새로 나왔어요. 엄청 커. 요 친구랑 네. 이제 또 여름이니까 코코넛, 파인애플, 메론 소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함박엔 토마토 스파게티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약간 경양식 느낌. 되게 정갈하다. 미리 데워가지고 치즈가 아주 보기 좋게 녹아있어. 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 부위를 잘 집었는데? 자극적인 게 너무 좋다. 후자로 푹 퍼서 먹는 그 맛 아시죠? 한바구니 원래. 근데 지금 젓가락만 있는 관계로 두께가 어마무시하죠? 여기는. 급식 먹을 때 나왔던 반찬 함박스테이크 그 맛. 그거보다 근데 퀄리티가 훨씬 좋아. 촉촉해. 일단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식감이 너무 좋다. 그 함박스테이크가 적절하게 단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국인 하면은 놓칠 수 없는 살짝의 매콤한 맛. 그치. 매콤함이 살짝 있어서 조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합격. 합격. 두 번째 친구. 치킨가스 앤 볶음 우동. 이것도 데워왔어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습기가 차있는데. 가스 오브 씨! 아까는 양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식이네. 너무 좋다. 근데 보니까 가스 오브 씨도 있는데 매운 고추도 뿌려놓은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얘 마요네즈도 들어갔었나? 색깔이 약간 약간 크리미한 색깔이 좀 보인다. 닭고기의 결이 살아있는 치킨 가스는 아니에요. 치킨 다짐육으로 만드는 닭 치킨 가스야. 그래서 용가리 같은 느낌? 해물맛 같은 게 나. 살짝 굴소스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 타코야끼 맛이다. 타코야끼를 면으로 만들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볶음 우동입니다.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10대 때 이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이게 더 맛있다. 합격.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고 싶어요. 물 대신 코코넛 어때요? 너무 궁금해요. 코코넛 껍질이 사실 엄청 단단한데 얘는 한번 벗겨낸 것 같거든요.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다음 팍 누를래. 아파. 코코넛 부서진 것 같아요, 여기. 얘를 똑 빼나? 그렇지. 이거로? 그렇지. 오케이, 나 해볼게 이제. 네. 저 먹지 마시고 기다려봐요. 같이 먹어요. 아, 너무 좋다. 아, 맛있어가지고. 아, 당장 먹고 싶었어요. 그 코코넛에 특유의 약간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이거는 신선해서 그런지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거 좀 맛있는데? 이거 근데 얼마였지? 얘 근데 진짜 싸요. 이게 3,000원인 거야. 아 진짜? 진짜 말이 안 돼. 막 상상했는데 밥 먹고서 카페 대신 편의점 가서 이걸 사는 거야. 이거 먹으면서 막 걸어다녀. 그럼 너무 웃길 것 같아. 그거 어디서 났지? 막 이럴 것 같아. 또 수분 보충했으니까 네. 다음 메뉴로 가볼까요? 스페셜 모듬튀김 준비했습니다. 다이닝 테이블에서 이렇게 또 가성비 있는 안주가 나왔어요. 네,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니언링 있고요. 오. 새우튀김 있고 돼지감자 있고 그다음에 약간 미트 칠리 소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칠리 소스 같은데? 되게 알찬 구성의 튀김인데? 칠리 소스? 아, 이 감자도 있었네. 어? 맛있는 건데. 이거 먹을래요? 괜찮아요? 이거 먹고 싶어졌죠? 아, 네. 나는 이 빨간 감자 먹어볼래. 이거 감자가 아니었네? 고구마 튀김이네. 진짜? 스윗 포테이토네요. 근데 소스가 맛있어. 이게 그냥 미트 칠리가 아니라 타코 소스 맛 같은 게 나왔네. 타바스코 소스? 사실 이것만 있으면 좀 평범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소스가 신해야지. 너무 잘 어울려. 확실히 근데 튀김이 많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보다는 에어프라이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먹을 건 이건데요. 핫바둑템. 한번 데워볼게요. 네. 냄새가 엄청나요. 자,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한. 오, 아, 비슷한데, 거의? 오, 되게 큰가? 여기 보면은 지금 다진맛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아, 이게 지금 마늘 간장 맛이라서? 아. 이게 MD님이 사실 원래 이름을 블랙 알리오로 하고 싶으셨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네이밍 하기 위해서 마늘 간장으로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갈비야? 식감은 그런 핑크 소시지 그런 느낌인데 맛은 떡갈비 맛이네요. 떡갈비 같은 것도 안에 막 마늘 다져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나네. 이거는 난 밥이랑 같이 먹고 싶다, 반찬으로.
이게 그냥 스팸인데요, 스팸? 스팸처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가격이 얼마였지? 2,300원? 180g이에요. 역시 직챔이야. 배가 부른 것 같아. 하지만 멈출 수 없지. 멈출 수 없지. 다음은 핫 오징어 스틱. 아 이거 약간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그거 맞네. 브이콘 브이콘. 맞네. 느낌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브이콘이 진짜 딱딱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브이콘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먹으면 백포 소리나. 그치. 엄청 녹여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얘도 옥수수 과자예요? 그러면? 옥수수 과자죠. 곡류 가공품. 그 식감인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 느낌인데 겉면에서 그런 해물 향이 난다. 맞아. 매콤하다 확실히. 맛있어. 파우징어 스틱 아주 좋았다. 코코넛 한 입 먹고. 이게 화수궁이에요. 계속 나와요. 저 사실 이 시즌 거 할 거 있어요. 뭐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 또 코코넛 한 통 먹었거든요. 오늘요? 네. 언제요? 언제 먹었어요? 근데 이제 파인애플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아니 여기 친절하게 다 되어 있어요. 파인애플 맛있게 자르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뿌리가 없네. 이렇게 일단 윗단과 밑단을 잘라야 되거든요. 수직으로 했어요. 수직이 안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자르시고요. 다음 몸통을 자릅니다요. 근데 저 아래 너무 굵게 자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두껍다고 이거 봐. 근데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운데 심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가운데 심을? 아 파인애플은 가운데가 딱딱하구나. 야 괜찮은데요? 좋아. 근데 바로 잘라서 먹으니까 더 촉촉한 것 같아요. 살짝 시중에 커팅돼서 파는 파인애플은 약간 아직 날아간 느낌이면 이거는 촉촉해. 수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름 느낌 제대로다 진짜. 3,500원이요? 괜찮은데? 마무리는 또 달달하게 디저트 음료로 가야죠. 멜론 소다. 안 돼. 열심히 따고 있는데 막 뜨거워. 안 돼. 완전 그냥 딱 향만 나요? 소다 향? 신기하다 이거. 밀키스를 다 마시고 끝맛이 메로나 녹은 맛. 처음 맛은 밀키스인데 먹다 보면 메로나 맛이 나네. 맞아. 맛있는 맛입니다. 나도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맞아.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시유에서 빅 얼음컵을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빵빠레도 하나. 지금 또 이렇게 세 개가 콤보 할인 행사를 8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와 색깔 좀 너무 예쁜데? 색깔 영롱하네. 짜잔. 어떻게 먹어요? 녹여가지고 크리미하게 먹는 거 같은데. 빨대를 주문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 빵빠레 아이스크림 넣어봐. 아이스크림 빵빠레 맛있어. 빵빠레 맛있잖아. 요즘 음료는 다 이렇구나. 요즘 음료 다 퓨전이야. 색깔이 우유 빛깔로 변했어요. 아까보다 좀 더 메로나 같아졌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밀크쉐이크 멜론 맛? 뭐 그런 느낌? 재밌다. 그린라이트 상품을 뽑아봤어. 우리가 사 먹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신상품은 무엇이냐?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윤희가 벌써 두 통이나 먹었거든요. 아, 지금 세 통째라는 소문이 있어요. 세 통 곧 가능하고요. 퇴근 전까지 네 통 이상합니다. 자, 오늘의 그린라이트. 자, 오늘의 그린라이트 상품을 내 마음에 들어와줘. 코코넛. 이미 들어왔어. 또 늘었어 지금. 오 진짜네. 또 리필이 됐어. 소리 들릴 것 같아. 오늘의 퀴즈는 우리 시우 간편식 중에 레스토랑을 가지 않아도 될 일품 요리들을 만드는 그 시리즈가 있죠. 아까 네이밍 잠깐 설명해드렸는데 그 시리즈의 이름이 무엇인지 땡땡땡땡땡땡 여섯 글자 적어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8월이죠 이제? 아 그렇네. 다음 수량은 벌써 8월이거든요. 8월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다. 다음 주는 왠지 좀 여름과 어울리는 상품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재미난 걸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상품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